그래서 소위 일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뜻은 지난주에 팀이 이겼다. 그 가장 냄새 나는 신발탈에서 신발탈. 오케이,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래서 the smallest shoes contest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팀은 지난주에 무엇을 우승했니? 무엇을 이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선생님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는데 누가 팀이 뭐했다 우승했다 누가 팀이 뭐했다 원했다 이거 또 해야 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죠, 그쵸? 팀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 이런 게 저희는 보이나봐. 그치? 지난주에 있었던 거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비동사야, 비동사가. 팀이 우승했다. 이거를 보고 주어 동사 누가다라 그러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 중에서 팀 원이 팀이 우승했다라는 표현이면 그 세 가지 중에서 뭐냐? did, 하다시. 그러면 팀이 우승했다, 팀 원이면 팀이 우승했니?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냐?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he team, 그 다음 뭐? Won last week. 이렇게 하면 되죠? 되긴 뭐가 돼? 어? 박소희, 너 단어 할 때 won 이란 단어 과정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 했고, won에 대해서 네가 단어 과정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win의 과거라며. 어? 진짜 이거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줘야 되는지 신기록 세울 거야, 박소희? 어? 그러면 won이 win의 과거형이란 말은 won이 어떻게 만들어졌단 얘기야? win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did가 들어가 있단 말이잖아. 근데 지금 묻는 말 만들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대로 원이냐? 팀은 지난주에 무엇을 우승했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해줘야 됩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똑같은 얘기 몇 번씩 해줘야 되는지. 계속해서. I tried my best to make this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예, 뜻은? 나는 노력을 했다. Try my best가 무슨 뜻이라고 단어 할 때 배웠어.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이게 있나? 스매시 슈퍼배드 단어 할때 했어 안 했어? 했어. 무슨 뜻이었어?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다 아니었어? 스매시 슈퍼배드? He said. 그가 말했다. 헤이. 그러면 딴 부분들은 묵고답하기 할 때 좀 방해가 되니까 없애고.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신발도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들려고 하다시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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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물었더니 이 신발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겠냐? 어떻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신발들 지독한 냄새나게 하기 위하여 이러겠습니까?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 Why? 왜 일찍 일어났어? 어? 야, 너 왜 갑자기 일찍 일어났어? 숙제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신발들은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했듯이 이 신발들은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겠습니까? Why?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try? 와이가 나의면 여기는 너가 아니고 너의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가 유입니까? 뭔데? 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대답이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at this one. 그가 입었다. 여기서는 신발이니까 신었다가 어울리겠지. 됨. 데이가 뭐예요? 그 그러면 them은 뭐예요? there는 뭐예요? I는 뭐예요? I 그러면 여기에 there에 해당되는 I랑 어울리는 건 이거겠네? 그러면 여기에 them이랑 어울리는 I의 것은 뭐겠어? 미겠네. 미의 뜻이 뭐예요? 나의. 마이는? 나의. 그러면 댐의 뜻이 뭘까?
How were them? He were them. 모든 것. 모든 곳에 산. 혹시 너 without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응? 단어 할 때 했는데 without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다. without이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네. 뭐? 집 안에서 해변에서도 그러니까 묶고다 갈 수가 없네. 지금 표시한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부분 뭐 대시고 왔어요? 신발? 영어로 보면 뭐겠어요? 슈즈. 누구의 슈즈요? 팀? 예, 팀즈 대신 뭘 쓸 수 있어 지금? 히. 히 슈즈야? 그는 신발이야? 히스.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What? What 대답? Did? He? Where? Where의 원래 모습은 뭐야? Where? What did he wear? 하면 되겠네. What did he wear? Without 싹 아직도 기억 안 나요? 삭스는 뭔지 알지? 삭스 뭐예요? 양말. Without 삭스가 뭘까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stepped in dog do. He stepped in dog do의 뜻은? 그는 밟았다. 오케이, 독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럼 우리말 질문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step? 끝? 난 분명히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는데 왜 그냥 버리는 거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do. He stepped in dog d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He 하나의 He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야. 그는 하나의 그때 이래야 돼요. 뭐? 네? 어. 네. 너 플래시 카드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네. 이거 준비를 했어? 시에 구. 플래시 카드로요? 그래. 네. 난 준비하고 있어.
하나의란 뜻을 가진 여기에 이 속에 하나의란 말 뜻의 단어가 뭐 어디 있어? 근데 왜 하나의란 말은 여기 왜 들어와? 이게 무슨 뜻인지 단어 할 때 했잖아, 그치? 뭔데? 빈칸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이 뜻은 그는 행복하다. 그 대회에서 이겼어. 오케이. 좀 이상한데? 그는 행복하다. He was happy가 그는 행복하다. 뭐 비슷하긴 한데 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행복하다. 그러면 언제 행복한 거야?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행복하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행복하다는 건데 그가 지금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과거형이지, 그치? 그러면 뭐 이게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그는 행복했어. 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럼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happy? 오케이, 그는 행복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러면 봐봐, 서희야. He is happy는 그는 행복하다지,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건 어떻게 만들어? Is he happy? 이렇게 만들잖아, 그치? 왜 이렇게 만들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라서? 비동사라서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그는 왜 행복했니를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응? 그는 행복했었다가 뭐야? He was happy. He was happy면 그는 행복했었니는 뭘 것 같아? Why was he happy? 뭐라고? Why was he happy? 이거잖아. 그래서 계속 문장의 세 가지 종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각 세 가지 방법마다 묻고 답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계속하고 있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contest. 네,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contest. 얘는 어디 팔아먹고 없어도 돼요? 어디 팔아먹고 없어도 돼요?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고?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계속해서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ut he lost his friend because of his man's shoes. 소희 집에서 스피킹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그는 잃었다. 그 친구들을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Okay,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그랬더니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이럽니까?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왜 잃어버렸니?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말 질문은 왜?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 친구들이 그는 친구들을 왜 잃어버렸어? 어,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잃어버렸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키가 아니고 히스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His smelly shoes. His because of. His because of 그럽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뭐라고요?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smelly shoes. 뭐라고요? Because of smelly shoes. 얘 어디 팔아먹고 없어도 돼요? Because of his smelly shoes. 하, 옳소. 뜻은 아직도 기억나지 않나요? 그래서 소희 다음 수업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특이하게 해야 되겠네. 자, 지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희는 86 단어 쓰기 시험 다시 칠 거고 87 말하기 읽기 연습 다시 할 거야. 알겠습니까? 단어를 방금 바로 이전 과정에서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중요한 표현들인데 중요한 표현들 모르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단어를 좀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